대통령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자화자찬은 집권 세력 전체의 집단 최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염장지르는 대통령 밑에서 함께 염장지르는 장관들 정리하십시오. 이틀 후면 광복 75주년을 맞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 그리고 국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75년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닌 잘못된 과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파먹는 퇴행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연컨대 이대로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퇴행의 출발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상황인식 오류에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이 안정돼 간다는 달나라 대통령 같은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으로 강남 아파트 평균값이 20억으로 치솟았는데 이게 어떻게 안정된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 마련할 꿈도 못 갖게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기적 같은 경제 선방을 자랑하는데 국민들은 왜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까? 7월 실업자가 113만 명으로 21년 만에 최악이고 체감 실업률은 13.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상 경제 성장률이 OECD 37개 국가 중 34위로 암울할 거라는 것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K-방역을 평가하고 있지만 어떻게 호랑이 꼬리 한번 봤다고, 호랑이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국민 삶이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작아 다행이지만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고 험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렵지만 참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허리띠 졸라매기 대책을 발표해야 정상 아닙니까? 국민 앞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사과하고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자화자찬은 집권 세력 전체의 집단 최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최면 상황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청와대 오더대로 문제의식도 없이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파탄난 부동산 정책, 구멍난 나라 살림, 그리고 공정과 도덕의 붕괴입니다. 저는 이렇게 침몰하는 정권이 물귀신처럼 국민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같이 가라앉을까 걱정입니다. 정권의 몰락이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3년 반 동안의 도덕적 타락, 정책 실패, 정치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성찰과 반성입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4.15 총선 후 불과 넉 달 만에 왜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국정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남은 임기를 그나마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둘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단행하십시오. 그 시작은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입니다. 국민에게 염장지르는 대통령 밑에서 함께 염장지르는 장관들 정리하십시오. 23타수 무한타, 타율 0할 0푼 0리, 국민 분노 유발지수 1위인 국토교통부 장관, 자기 정치하며 관심 호소하느라 정신없는 국민 분노 유발지수 2위의 법무부 장관, 코로나 극복 영웅들을 욕보인
보건복지부 장관, 안보 불안 야기하는 국방부 장관,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기획재정부 장관, 부하직원 하나 정리 못해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장관, 스스로 부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을 비롯해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짓겠다고 큰소리치다가 지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청와대 정책실장,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등 무능한 청와대 참모들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진정한 협치를 약속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경제, 외교, 안보, 사회 갈등 등 여러 어려움과 난제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사안들입니다. 국민들께서 현 정부 여당이 좋아서 지지했든 아니면 제1야당이 시원치 않아서 지지했든 일단 권력을 쥐었으면 품위 있게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도 호응하고 국민들도 계속 지지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4.15 총선 승리 이후 보여지는 행태와 모습은 아무 노력 없이 벼락부자가 된 졸부의 천박한 교만함 그 자체입니다. 왜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야당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왜 조야 현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 야당에게, 민간 전문가에게 고개 숙이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널리 고견을 듣고 버선발로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한다면 어느 누구도 국정에 대한 협조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하여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완전히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이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권력을 휘두른다고 세상 일이 권력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한 가정의 경제를 파탄내지만 사람 돌려막기는 국가 전체를 파탄냅니다. 이미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국민보다 정권이 먼저인 사람들, 자리보다 아파트가 먼저인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마시고 나라의 인재를 널리 구하고 등용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